좀 이렇게 하게 되면 좀 이렇게 보면 쉬운데 자기가 이렇게 쓰면 하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애들한테 이렇게 비치면 딱 좋아요.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있잖아요. 얘도 다섯 동그라미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잡을 때 이렇게 잡아야 돼요. 근데 저기 거의 제가 왼손잡이여가지고 오른손 왼손으로 이렇게 잡고 할 때는 다섯 개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얘는 1번이에요. 그리고 순서만 잘 이해하면 딱 좋아요.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리고 이렇게 보시잖아요. 이렇게 보이고 있으면 아 1번이 먼저 내려가야 돼요. 그러면 1번이 내려면 이 다음에 3번이 내려갈 수 있어요. 3번이 내려가면 5번이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면 아 1번이 안 내려가는데 3번이 안 내려가요. 그리고 3번이 안 내려가면 5번이 안 내려가요. 그러면 2번이 먼저 내려야 4번이 내려갈 수 있어요. 네. 이해됐어요? 질문 있어요? 네. 오케이. 아, 네. 근데 내가 네. 한길이 어떻게 한번 해볼래요? 어떻게 해요? 네,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합시다. 자, 이제 한번. 자, 1번 위로 이렇게 올리고. 자, 다 같이 하면 딱 좋아요. 이렇게 내렸어요? 내려요? 네, 내리고. 내리고. 오케이. 내렸어요. 네. 오케이. 내렸어요. 그리고 3번 있잖아요. 3번을 위로 올려서 중간에 이렇게 내리면 3번이 내려가요. 네, 3번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1번, 2번 이렇게 끝이 이렇게 해서 네, 떨어뜨려요. 네, 떨어뜨려요. 오케이. 떨어뜨려요? 오케이.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2번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오케이? 천천히 옆에서 하겠습니다. 타이밍 꼭 해주니까 다 아까 좋아. 진짜? 타임 체스 그거 알고 있다. 네, 서로서로 이렇게 네, 그리고 이제 뭐 내려야 돼요? 4번. 네, 5번. 3번이 이렇게 내렸으니까 5번. 먼저 시작할 때 1번, 3번, 5번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는 5번이 어떻게 하면 내릴 수 있어요? 3번. 그냥 쭉 이렇게 당기면 내려가요. 쭉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당겨가지고 이렇게 하면 내려가요. 네. 4번 우리 같이 4번. 5번. 아, 이제 이렇게 해야 돼요. 쭉 하게. 땡겨서. 네. 맞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 안으로 오케이. 이거는 4번? 네. 내려갔어요? 내렸다. 우와. 네. 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는 4번 내리려고 다 됐어요? 네. 네. 다 됐어요? 네. 다 됐나 봐요. 네. 네. 이제는 제가 한 번만 가르칠게요. 그 다음에 다들 이렇게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네 번. 자, 이제 1번, 2번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3번 올리려고 하면 또 1번이 내려가야 돼요. 그러면 1번이 내리고 1번 내려가고 오케이, 1번이 내리고 1번 앞에 있는 거야? 아, 네. 네.
그렇지. 그리고 1, 2, 3번 들어갔잖아. 얘들아, 1, 2, 3번 들어갔잖아. 그러면 3번이 내려가려고 하면 먼저 뭐 내려가야 돼? 그렇지, 1번 내려가야지. 1번 내려가서 3번 내려오세요. 3번 내려가요. 1번 내리고 3번 내려가요. 예, 예. 이제 3번 들어가잖아. 그러면 1번, 2번 이렇게 돌렸잖아. 그러면 1번 내리고 3번 내리고 오케이. 오, 잘해. 됐어요. 전도 되고. 그러면 네, 내려갔어요. 내려갔어요. 이제 2번 있잖아. 이제 2번, 이제 2번만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선생님 이렇게 할 때 여기 딱 들어가죠. 이렇게. 오케이, 굿.